다음 함수에 F 플라임엑스가 0에서 연속하냐 묻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 얘가 0에서 F가 미분 가능하냐? 얘를 묻는 게 아니고 도함수가 0에서 연속이냐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함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가 0이 아니면 도함수는 얘는 미분 가능, x분의 1도 0이 아니까 미분 가능, 사인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건 합성함수 0이 아닌, 여기 뭐야, 모든 실수에서 사인은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 그 다음에 x제곱과 사인도 미분 가능, 곱한 것도 미분 가능,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뭐야, 미분 공식을 쓸 수가 있다고. 왜? 미분 가능 함수의 곱셈이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하시고, 미분을 하면, 안 미분하면 2x, sin x분의 1. x제곱, sin 미분하니까 cosine x분의 1, 곱하기 자체 미분,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하면, 2x sin x분의 1 빼기 cosine x분의 1. 0이 아닐 때. 그럼 두 번째, x가 0일 때는 도함수를 한번 구해봐야지. 도함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0은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h가 뭐냐? h제곱 sin h분의 1, f0은 0은 h의 사인 h분의 1이요. 얘 극한. 근데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h분의 1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플러스도 마이너스. 그때 사인은 진동해. 그래서 얘 구하는 것은 뭐다? 사인 h분의 1은 지가 진동하더라도 1과 0 사이에 움직일 거고 이 상태에서 절대값 h를 곱하고 그리고 h가 0으로 갈때 절대값 h는 0이니까 얘가 0이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얘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 0일 때는 f'0는 0. 오케이? 따라서 이두 개에서 0에서 연속이냐 물으면, 자, 리미트 도함수가 연속이냐, x가 0으로 할때 f'x가 f'0냐를 묻고 있는 중. 자, 여러분 힘들어요. 미분 가능한 도함수가 존재하면 원래 함수 f는 연속이냐? 당연하지. 이게 아니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한 그 함수가 연속이냐 모르니까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이냐 물으니 얘는 어디로 가는데?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잖아. 진동하지만 x로. 근데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진동하는 형태밖에 안 돼. 이 앞에 계수가 1이니까.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가 존재해도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들 둘이가 같을 수 없지. 그래 연속의 정의가 정의돼 있고 오케이. 극한이 존재하고 여기서 걸려서 불연속이라고. 그래서 도함수는 불연속. 잘 보세요. 도함수는 불연속인데 이 문제는 원래 F는 뭐야? 미분 가능해? F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근데 그 미분 했는 식인 도함수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그 묘한 거 차이를 알겠냐? 그래. 알기를 바란다. 묘하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이 함수는 0에서는 다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하다. 도함수도 0에서 존재하고 0이 아닐 때도 존재하는데 단지 그게 극한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이다.